그래 우리가 몇 개월 만에 만난 이거 그런데 기억도 없구나. 참말로. 하나 안 보여. 아 되는 줄 알았어. 자, 그래도 2019년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이 좋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오늘 박사님 함께 만나면 해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들고 들을 때만 일주일 정도 같고요. 한국 자체, 그 다음에 그쪽, 그쪽 안쪽에서 그분의 일주일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 하는 거는 일반 경활동보다는 그냥 2020년 1월 1일에 새해맞이 경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쓰레기 하나하나 주는 게, 새해맞이 오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경활동이 달라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안 다 했는데. 우리가 다 해보신 분들 얼마나 되죠? 나중에 이렇게 절반을 가릴게요. 절반 가리면 그 다음 반 갈라고 했죠. 여기 해보신 분이 있으시죠? 네. 여기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 분들은요, 여기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도로편에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여기 도로편에 보면은 양쪽 사이드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오셔서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위에 보면 자갈이 있거든요. 오일 때만 한번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안녕하세요. 손종인 전장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레일들하고 같이 해맞이 대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에 청계에 있는 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다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많이 속고 있죠. 오늘 아람 등대와 하얀 등대가 그리고 송정 자가마당하고 전부 다 쓰레기 다 줄 겁니다. 이런 데는 해맞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데는 지금 이런 데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런 데 지금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 종사자들 중에서 참 조금 만만하게 참 청소를 하고 있죠. 우리 코레일팀들 지내가는 자리는 진짜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앞으로는 이 길가에 이런 데 쓰레기를 좀 안 내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도 길이요. 여기 보면 좀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여기 도와주신대요. 네. 아, 눈누가를 켜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빨간 등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등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열로 열로.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빨간 등대 쪽으로 가면서 조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청소 다 끝날락 하면은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해야 되거든요. 자,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레일팀들 대파이에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맞이 대청소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제발 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